그래서 동검을 청동기 시대죠, 여기는. 비파형 동검. 얘는 세형 가는 거예요. 세형 철기 시대는 세형 동검. 이 청동기 시대 거울은 거친 무늬. 거울의 뒤쪽이 무늬가 거친 무늬 거울. 여기는 잔무늬, 좀 잘잘한가 보지? 잔무늬 거울. 우리 뭐를 했냐면요, 우리 적어 쓰자. 널무덤. 동무덤. 우리 여기 고인돌 있죠? 고인돌. 이 정도만 써. 많이 썼어요? 지금, 나중에 이거 업그레이드 또할 거예요, 수업 시간에. 체계적으로. 이게, 그래요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